지난 연말 여직원 성희롱 의혹이 불거지며 스스로 물러난 황화성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이후 정부 감사에선 자신의 고향 후배 두 명을 채용하라고 직접 지시한 의혹이 드러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직원 두 명을 채용한 관련해서 고향 사람이어가지고 수사 의뢰가 됐다고 하니까. 정부가 공공기관과 유관단체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80%에 달하는 946개 기관에서 4,800건의 채용 관련 지적사항이 쏟아졌습니다. 징계 문책이 필요한 비위만 255건, 수사 의뢰는 109건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수사 의뢰 대상인 현직 기관장 8명에 대해 즉시 해임 절차에 들어갔고 임직원 382명을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무관용 원칙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아웃을 제도화하겠습니다. 기관장 등 채용 비리 연루 의무는 즉시 해임을 추진하되 퇴직한 기관장 가운데 이미 수사 중인 14명을 더하면 모두 22명의 전현직 공공기관장이 채용 비리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겁니다. 최소 100명으로 추산되는 부정 합격자들도 본인이나 연루된 임직원이 기소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입사가 취소됩니다. 정부는 채용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임원과 함께 부정 채용 청탁자도 명단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BS 최우철입니다.